이맘때면 대학가에선 축제가 한창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축제를 취소한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농철을 맞아 가지치기가 한창인 사과밭. 어설픈 가위질 사이로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너 잘한다, 잘 자른다. 오빠 훨씬 잘 자르는데요? 나 보여, 손놀림 보여? 일명 몸빼바지라 불리는 작업복 차림의 이들은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들입니다. 가지치기와 제초작업, 마을 청소 등 일손이 필요한 일은 모두 돕습니다. 대부분 농사일을 처음 해봐서 신기한 것도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막 여러 개가 열려갖고 그걸 다 잘라야 돼, 나머지를. 그래야 하나가 살아나오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예년 같으면 한창 축제 기간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축제 대신 봉사활동으로 가름하는 이들. 능숙하지는 못해도 일손이 한창 부족할 때 먼저 연락해서 찾아와준 이들이 농가에서는 마냥 고맙습니다. 안타깝지 뭐. 고사의 손 같은 거 갖고서 이 풀 뜯고 뭐 제시를 뿌리는 게 참 이런 시키도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도시에서 자라 농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데다 나누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늘어 재작년 수십 명이던 인원이 올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베풀려는 원정의 손길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면서도 이게 자칫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영농기에 찾아와 2박 3일 동안 흘린 농활 대학생들의 땀이 농가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